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어와 우럭 중 회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으신가요? 통계로 보면 광어와 우럭은 50대 50으로 맛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어와 우럭을 요리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을까요? 그건 모르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포켓몬을 보내보겠습니다. 가랏!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상 낚시를 하러 청춘호라는 배를 타고 광어 낚시를 할 겁니다. 광어 다운샷이라고 해가지고 선상 미드로 쭉 내려가지고 일반적으로 광어 낚시하는 게 보통 다운샷이죠. 아, 지금 또. 선생님이 있어. 아, 목소리 때문에 다 들켰네, 이씨. 피트TV 통발 안 하고 요새 낚시가 조회수가 더 잘 나와가지고 바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낚시 유튜버잖아. 요새 아주 히든카드. 네. 오프라이. 외국인 노동자. 의료보험도 안 돼. 상자 처리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도 잘 했거든요. 세비하고 있는데 정은이가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시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독배가 아닌데 막 여기저기 잡고 계십니다. 자, 이 다운샷 어떻게 하냐면은 봉돌이 이렇게 달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을 줄 때 바닥에 닿고 질질 끌면은 위에 있는 미끼를 보고 광어가 올라와서 무는 형태로 한다고 해요. 던져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계시는데 미도리님이라고 해가지고 낚시 엄청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광어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두 번. 이겼다, 이겼다. 두두둑 치는데? 이거 입질이에요. 우럭, 우럭. 아, 우럭이구나. 맞네. 어,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자, 왔습니다. 와, 혼자 왔어. 미도리님, 이거 어떡합니까? 무거워, 무거워. 아, 가면 돼. 아, 우럭, 아. 오늘 대상은 우럭이 아니야. 아, 우럭 안 쳐져요? 그럼요. 저기도 우럭 아, 나왔네. 우럭, 우럭이 맞나 봐, 여기.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청춘호 선장님이신데. 아유, 잘 가. 자, 여러분, 청춘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유료 광고 아니고요. 내돈 대산이요. 어, 웜 체크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 그런 거 얘기해주지 말라고. 아, 이거 해도 이겨. 왔어? 뭐야? 우럭이죠? 광어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오, 근데... 오, 우럭 왜 이렇게 커? 이거는 킴인데요?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우럭 안 쳐주기랬나? 안 쳐줘, 안 쳐줘. 와, 진짜 커, 여러분. 손바닥보다 커요. 정훈아, 와, 말이 없노? 채비해준다고. 아, 그래, 그래. 핑계 좋다. 저 오빠라 완전 그림인데, 지금? 어, 나왔다. 왔어? 왔어! 광어야? 광어야. 제발 손뱅이여라. 아, 울어! 에이! 야, 그래도. 아유, 우럭 했어. 됐어. 우럭, 우럭. 네, 계속 그런 거나 잡아. 와, 광어다! 야, 낚시가 장난 아니야? 어, 낚시가 장난인데. 와, 뒤에는 광어 계속 나와요. 와, 와, 저쪽 또 잡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만 못 잡아? 너네랑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어로 잘 잡는데. 누나 배 2,000번 타고 두 마리 잡으셨다면서요. 우와. 아니, 우리만 나와. 누님 계속 웜 색깔 바꾸려고 하시는데. 아니요, 뭐죠, 뭐요? 난 몰라. 웜을 바꾼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웜으로 무조건 잡아야겠다. 정우님 1등. 뭐야? 근데 뭔데? 에럭 같은데. 에럭. 에럭. 내 거 반만하다, 야.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이건 진짜 큰데? 몇 자예요? 5자, 형님. 와, 5자, 5자. 8, 9자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우와, 뭐야? 또 나왔어요. 아까 그거예요? 아, 저희 누님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신입 유튜버입니다. 아, 채널명 뭐예요? 낚시하는 미돌이고요.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광어 잡으실 분은 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정훈이가 채비한 거 말고 웜 하나 구해가지고 오늘 몇 마리 잡으셨나요? 네 마리 잡았습니다. 10분 만에 네 마리 타작하신 분이 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거. 오이, 그냥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던져버려. 왔거든요. 왔어? 뭐 같아? 광어죠, 이거는. 오, 뭐야, 뭐야, 뭐야. 진짜 광어인가 봐. 뜰채 대기하고 계셔. 광어야? 광어, 광어. 이야. 정훈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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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장난치네 했네. 정훈아, 나 미끼 좀 껴줘. 우럭이에요, 형. 흰색. 우럭이잖아. 광어네, 아. 야, 뭐야, 뭐야. 선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바로 물어요. 어떻게 했어? 바닥에는 15cm 뛰고 오고 가만히 있으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음 편하다. 저 풍경 좀 보세요. 떠나간 그녀를 위하여 한. 지금 오고 있다고. 어, 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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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둘 다 광어였으면 좋겠다. 제발. 아, 나 우럭. 아, 헤이. 사이즈 너무 좋다. 나도 사이즈 좋지. 3년만 끼워. 자, 여러분, 요거는 작아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마리 나왔어요, 배? 50마리 나왔대, 지금. 와, 광어 검은도 가서 손으로 잡은 게 빠르겠는데? 저희 누님 혹시 배를 탄 경력이 한 몇 년쯤 되시나요? 처음 탔어요. 와, 여러분, 뒤편에서는 광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잡을 때 진짜 텅 치는 느낌 났어? 광어가 이렇게 딱 우는 듯한 느낌이 나요. 빨리 개수까지 느껴져요. 야, 왜 그래, 진영아? 아, 우럭이네. 야, 사이즈 좋다, 근데. 자, 여러분,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여기 셋만 못 잡고 있어요. 저기 지금 여섯 마리 차례입니다. 사장님, 혹시 자리 한번 저한테 파시면 안 되나요? 아, 좋습니다. 이거 왔다. 왔어? 광어예요. 확실해? 어떻게 형, 올리실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자연 수상한다. 오, 아, 뭐야? 아, 사이즈 진짜 좋다. 왜, 정훈아? 우럭이지? 내 우럭 봐, 우럭 봐. 어, 뭐야, 광어다. 어, 뭐야? 내 거, 야, 내 거, 내 거. 정훈아, 내 거에 문 거 아니야? 누구 거야, 워? 내 거야, 제 거.
너무 실망했나? 와, 종현이랑 저랑 같이 잡았습니다. 감동하네. 몸을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해. 그다음에 한 5초 다시 또 뽕돌을 천천히 바닥을 탁 찍고 다시 또. 아, 일정한 위치에 계속 일정한 있게. 위치에 계속 있게. 자,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왔는데 여러분 울어 같아. 울어 에러 에러 바로 파생할게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끼리 울어 말일수 할까요? 진짜 잡을게요. 이제 저희 셋 중에 한 마리 잡으면 축하해 줍시다. 진짜. 아, 진짜 경쟁이 아니야 이거. 아, 왔어. 커? 커요, 커요. 울어 가냐? 방어예요. 어, 우럭인데 너무 큰데? 울어. 이야 이야 뭐야. 와, 정훈이 저 왔어? 자, 과연 공원 같은데요? 오, 정훈아 3강 해버렸습니다. 이미 3강. 오유 큰데. 오유 사이즈 좋다. 정훈아 나 좀 알려줘라. 셋 중에 1등 하고 싶다. 걸면 될까? 걸면 줘. 아, 왔다 왔다 왔어? 누나! 와, 우럭 우럭. 와, 우럭 뭐야 엄청 커. 아, 누나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우럭이라. 어, 안 그랬는데. 너무 부럽다. 너무 너무. 광어 잡아야 되겠다. 빡쳐서 안 되겠다. 와. 뭐야? 와, 진영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광어야? 아니, 또 시작했다. 왜요? 맞아? 우와, 야. 자, 여러분, 지금 대충 낚시한 지 한 3시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셋 빼고 다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이름 안 나가면 안 되냐? 미도리님이고요. 인스타 들어가시면은 팔로우 대신에 아까 미도리님이 친구 누르라고 하거든요. 촌딱. 촌딱이란 말 자체도 촌딱인데요. 틀딱. 야, 너 그거 아니지? 나 틀딱 알아. 누나 어디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와, 저기 또 잡으셨어요. 와. 야, 이거 한 60마리 되는데. 배에서 지금 60마리가 나왔어요? 성훈아 이거 6마리로 편집해. 광어랑 친구하기. 나 재밌는 소스 줘서 고마워요. 왔어요, 누나? 광어 아니야, 광어? 광어 같은. 아, 우럭. 우럭.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오지마, 오지마. 뭐가. 다행이다, 우럭이라. 금지체장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잡는 걸로 하자. 우리 지금 금지체장이고 뭐고 다 잡아야 돼. 아, 방생. 아, 당연히 방생은 해야지. 방생하는데 마리수로 쳐주는 거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서 연속 두 번 나왔어요. 아니, 혹시 제 낚싯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낚싯대를 아예 바꿔서 해보시죠. 그럼 제가 너무 박살날 것 같은데. 이게 대본하는 실력이죠? 아, 아닙니다. 이게 좀 다른가요? 여기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배는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 똑같구나. 느낌이 쎄하죠?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혹시 펀타방 보시나요? 보고 싶어서 구독자입니다.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셨어요. 아프리카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 안 보시네. 아. 이렇게 걸렸습니다. 또 얼굴이 갑자기 엄청 빨개지는데요. 아. 뭐야? 뭐야? 진짜 잡았어? 뭐야? 끝났다! 아, 자리 발은 자리 옮겨, 자리 옮겨. 형님, 이거 어디에 대신 거예요? 아, 들켰네요. 아. 와, 또 왔어. 저 자리네. 저기 한번 가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아, 감사합니다.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잡았어? 광어야? 와, 진영아. 너 그 자리에서 왔어? 우리 미도리 누나 자리잖아. 누나 자리 나가자마자 진영이가 잡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실력 차이가. 맞는다. 안 잡히죠? 그 자리 막았겠습니다. 야, 헌터바 왔다! 자, 광어다! 출발해! 출발해! 자, 미도리 나 놀리러 가볼게요. 출발해!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작긴 한데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놀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초배랑 출발해! 더 멀리 가죠. 낚시 자리빨이네. 쉽네, 광어 낚시. 광어 낚시 왜 이렇게 쉬워? 광어 누가 하자 그랬어? 저희 하나하나 미드로 누나 0마리거든요. 계속 쳐발라 볼게요. 자, 다시 저 멀리 꺼져. 누나 진짜 자리 상관 있어요. 내려오세요 진짜로. 아니야 괜찮아. 내 일부러 져주는 것도 뭐. 미드로 누나 광어 하나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럭 20개. 우럭 20개랑 광어 한 마리 콜. 잡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광어예요? 광어. 와, 역시 부르니. 이야. 잡았다니까. 아, 예예. 알겠습니다 누나. 아, 역시 12개 더 잡으면 광어로 쳐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좀 더 어렵나요 여기가? 여기가 마가 꼈긴 했었는데요. 네. 마가 꼈대. 죄송한데 저기 미도리님 자리도 마 좀 걷어주시겠어요? 아, 자존심. 누나 왔어, 누나 왔어. 어, 왔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우럭이다. 뚜둑 치잖아요. 광어인가? 어, 선장님 됐어. 과연 광어다. 우와. 그럼 다시 1대1대1이야? 어, 다시 동점이네. 자, 이제 나 다시 1할게. 어. 우럭? 아니죠. 광어다. 이야. 뭐야요? 양식장 탈출 광어다. 양탈. 자, 여러분 이게 허영계. 신용이 왔어. 야, 뭐야? 왔어? 네, 왔어요. 자, 여러분 저렇게 배에 얼룩이 있는 거는 양식이거든요. 이건 우럭이에요.
와다! 어 무겁다. 힘재 좋은데? 무거워요. 추베르 추베르 광어. 추베르 추베르. 누나 추베르. 너무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광어 잡았습니다. 추베르 추베르. 너무 행복해. 추베르 추베르. 일이 내일 같아. 오늘 행복하다면 나 다 좋아. 컨셉 좋은데? 왔어 왔어 왔어. 우럭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우럭이야? 우럭.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완전 강원도 같아. 어, 얄미워. 왜 왔어 누나? 우럭 우럭이에요 우럭? 아 저도 빨리 떠나니까. 저희 그 이쪽 라인이 두 마리 이상 잡은 사람들이죠? 자 이동할게요. 자 왔습니다. 광어다 광어다. 추베르 추베르. 야 광어다.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느낌 알았어. 나 좀 알려줘. 너무너무 잘한다 너. 누나 컨셉 하지 마요 진짜. 속으로 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자, 여러분 역시 상류층으로 자리 이동하니까 넣자마자 오네요. 공기가 다르지. 누나 또 우럭이에요? 우럭공주 미드리 친구 누를게요. 자 다시 플라이어 가래. 뭐야 누나 광어예요? 광어야 완전. 제발 우럭이면 개재밌겠다. 아, 우와 광어다. 나 어떡해. 형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네. 어떡해 어떡해. 추베르 대박 좀. 버거가 한 마리, 미도리 누나 두 마리, 저 세 마리, 그리고 여기 각각 네 마리. 잡혀있어, 자동방! 우와! 이야, 네 마리! 야, 나 한 마리 줘! 형, 저 이제 네 마리. 어, 우리 네 마리야, 셋이?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방선생이라 불러주십시오. 전 뵙겠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봐, 벌써 못해보여. 아, 같은 화면 찍지 마. 아, 어. 뭐야, 누나 왔어요? 광어! 누나 이거 역대 기록 아니에요? 7년 동안 지금? 3마리면? 한 마리 더 잡으면 여기로 와요 이제. 여기... 실컷 언제 나와? 아니 3마리 아직 안 돼요. 3마리 아직 안 돼. 냄새 나는데. 형 뭐해? 아, 정훈아 촬영 좀 해. 누나 추베르 추베르. 야 이거 뭐야 정훈아 크다. 저는 뭐 늘 하던 건데. 어깨 올라가는데 담 걸리겠는데? 야 괜찮네. 야 5마리 아 역시. 와 또 왔구만. 다음 꿈 나오네. 야 사이 좋다. 이야 뭐야 설마 광어야? 내가 못 잡는 척 하려고 했는데. 이야 보고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오파라이랑 미도리 누나 저희 셋이 네 마리. 왜 이렇게 가식적이에요 누나. 자 그리고 정 선생 역시 여섯 마리. 저기 보고요 분위기가 달라 지금. 앉으려고 지금 게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걸렸어. 자 여러분 지금 이동 중인데 보고요 진지한 거 보세요. 자, 저 오랜만에 진영이 왔습니다. 광어! 야! 진영아, 이렇게 또 앞서가니?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번지. 자, 왔습니다. 왔어요? 예! 자, 바로 방생해줄게요. 금지체장 이거 가져가 바로 럭컹럭컹. 아. 이런 것도 정훈이가 잘 빼야겠네. 야, 이거 빼는 거 봐라. 아가리 막 지 잡아 돌리. 아, 역시. 아가리 냄새 맡고 한번 보내줘. 자 여러분 이제 낚시 끝나고 입항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광어 뭐 이런 것들 지금 싹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져갈 거는 바로 저겁니다. 다 가져간 게 아니라 나머지는 선장님이나 여기 분들 드리고 저런 식으로 잡은 광어들 각자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집에 가서 요리해서 최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어 다운샷으로 광어와 우럭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사이즈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한 4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광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광어를 잡을 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피 엄청 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우럭 보여드릴게요. 이상하게 광어가 큰 것보다 우럭이 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대충 한 4자 이상 되는 우럭인데 요 정도 큰 거를 개우럭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근데 국민회 하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요 광어와 우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회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광어 아니면 우럭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두 개가 이제 호불없이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래서 회 말고 얘를 요리해서 각각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을까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마리로 똑같은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거냐 바로 은혜가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 파피오트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근데 요 파피오트는 은혜가 저번에 망독으로 파피오트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아 잠깐 와이? 그래서 너는 우럭이랑 뭐가 더 맛있는데? 어 너 아주 좋은 점이네. 오늘 굉장히 스무스하고 괜찮게 갔네. 공격성 없이 우리 오늘 싸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신나게 해보자. 다시 한번 질문해줄래? 기꾸농. 그래서 뭐라 그랬어? 리발렛기야? 한번 말할 때 저 잘 들어. 죄송합니다 쭈빵 엄마. 광어 우럭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나는 우럭이 더 맛있어. 어 나도 우럭인데. 난 광어가 더 맛있어. 아 나도 광어.
난 방어가 더 맛있어. 아, 왜 나 피? 아,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우럭 더 좋아해? 어, 나 약간 우럭이 더 쫀득쫀득. 맞아, 맞아. 저도 우럭이 좀 더 쫀득쫀득하고 질긴감이 있어가지고 저 우럭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파피어도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준비돼서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비늘 치러 가자. 비늘기 있어, 혹시 은혜야? 있지. 어디 있어, 줘봐. 찾아보고 얘기하라고 했지. 아니, 이게 되잖아. 아, 우리 은혜야. 사이좋게 오늘 가자. 댓글 달려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쭈팡이도 가져왔네. 이 재밌잖아. 사는 게 재밌어야지. 맞아, 맞아. 사는 게 재밌어야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그런 되게 조용한 가정들 있잖아요. 아, 어. 아침에 아버지가 신문 딱 펴시고 오늘 날씨만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은혜는. 맨날 투닥거리면서 친구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대신에 저희가 진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욕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너 막 침대에 누워있어. 저 이렇게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어요. 알아달라. 야, 너무 나진다 같은데, 은혜야. 너 어디서 은혜야? 너가 좀 찾아줄래? 여기 있다, 요놈아. 자, 여러분, 요 비늘 지금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드랍터 울어. 자, 그리고 바로 워터야. 아, 이 세면대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 물이 너무 많이 튀어. 그럼 물을 좀 줄이면 되잖아. 줄였어. 더 줄여야 돼. 아, 이렇게? 어. 참 좋네. 아, 시원시원하니 내 스타일이 아니네. 안 튀지. 어, 안 튀네. 아니, 참 좋네. 물 절약도 하고. 어, 그러게. 결혼 하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연애는 잘 못해도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방금 저 웃음은 진짜 뒤질 뻔한 웃음이에요, 여러분. 아, 연애 걔 네 살 어리네. 아, 동. 아, 여기서 하지 말자. 아, 동갑이네, 그럼? 아, 그 아줌마? 미친놈이야 진짜. 너 진짜 잘한다 가스라이팅. 진짜 이거 틱이라스카요. 틱이라스카. 형 뭐 재혼한 거 말했잖아 그때. 재혼한 거 미쳤냐 진짜로. 뭐 다 떼줘? 자, 그럼 이렇게 우럭 비늘 다 쳤으면 광어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플라야 그래.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은 양면을 다 먹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어방 우럭방 이렇게 반씩만 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회를 떠야 되거든요. 어느 놈을 고를까 은혜야? 뒤에 요 녀석이다. 과연 은혜 칼이지 내 칼이지. 둔둔둔둔둔띠 내 칼. 개꿀. 자, 여러분 내장 뺄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옆치기 알지? 잘하는 사람들하고 너 못하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왜 그래 왜? 어, 이렇게 옆치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 길어질까 봐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요 옆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 옆치기란 뭐냐면요, 배를 살짝 해가지고 내장 거치지 않고 바로 오케이, 뼈를 딱 쳐서 실로폰에 타버린. 자, 요렇게 해서 아,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 라삭사브라이야. 조졌다. 뭘 조져. 개깔끔하게 했구만. 거기 말고 저기 뭐 살. 여기? 저. 여기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한테 짬 차려서 어머니가 탕으로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옆에 이거 살살 그냥 잘라. 뭐야, 가시 왜 이렇게 많아? 이 가운데 가시지 은혜야? 어. 자, 그러면은 가운데 V자 해야 되는군요. 껍질 벗기고 해야지. 아, 아유, 확 그냥 이거 칼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마 두 대만 칠까. 가시 걸려라. 자, 손잡이 딱 만들고 밑에 싹 쓸면서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 야, 진짜 이거 껍질을 내가 은혜야 너보다 훨씬 잘한다. 맞지? 어, 잘한다. 와, 진짜 잘했지? 어. 야, 너 그딴 식으로 리액션 하지 마. 자, 여기도 V자로 싹 해가지고 요 사이만 싹 해가지고 야차. 자, 이제 뼈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맨살이에요, 맨생선. 자, 이게 사실 회로 먹었을 때는 수돗물에 닿으면 안 좋은데 이건 회로 먹지 않아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살짝 한번 적셔줄게요. 워터야 플라야 그래. 싸싸싸 싸놓고 물기를 좀 빼줄게요. 광어는 이 머리 쪽 요쪽 이렇게 한번 싹 해주고 여기 내장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또 가서 손 벌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찢어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딱 뒤집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살짝 머리를 이렇게 뜯으면은 내장이 나옵니다. 버려. 저기 안에 뭔데? 정소. 아, 진짜 너 아는 척하려고. 아, 정소 그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정소 요 사이에 정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소가 손이 작아야 좀 배기 유리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주황색 요게 바로 정소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돼요. 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싹 다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 자, 씻었으면은 광어의 이 척추 라인을 일단 따라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쭉.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실로폰을 타는 거예요. 아, 맞다 여기 끝에 칼집 한번 줘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멋있게 무심하게. 그거 그냥 의욕 없는 사람 아니야? 와, 이거 들려야 돼요? 너도 해보고 싶지 오랜만에. 응. 안 돼.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할지 몰라. 자, 마무리 라삭 사브라이.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진짜 뒤진다. 가만히 있어라. 자, 그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나왔거든요. 파피어트 뭔가 광어 맛 있을 것 같아. 약간 광어로 그거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우럭도 안 하진 않아. 내가 봤을 때 회랑 똑같이 우럭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이 많아서 맛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럼 그냥 너가 날 지금 롯데지로 보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이 광어도 여기 해가지고 물기를 싹 한번 빼줄게요 일단. 우럭 옆에 버려. 자, 여러분 이 두 녀석을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 오, 엄청 촌촌해. 광어는 좀 무르다. 자, 이제 파피어프트를 만들 건데 파티토토토 그 정도까지 안 절어서 진짜로 개가스라이트 하지마. 자,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똑같은 양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쪽이 우럭 이쪽이 광어.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자, 일단 종이 우유를 먼저 잘라봐서 자, 양쪽으로 이렇게 종이 우유를 깔아주고 자, 여기다가 야채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야채는 일단 파피어트의 꽃입니다. 사과. 재밌었지 저거.
사과. 진짜 사과 같았어. 자, 파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반토마. 자, 여러분 파프리카를 대충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여러분 다음 파프리카 여기다 두고, 자 다음은 양파. 뭐라고? 뭔데? 나 몰라 지금. 다음 파프리카 여기 두고는 뭐야? 다한. 너 손 다한 찍었지 그거. 다한. 너 앞서면 손 바로 물뚝뚝 흐르잖아. 다한 파프리카. 알겠지? 다음 파프리카 말고. 알겠지? 자, 다한 양파를 이제 잘라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구. 안 웃겼다. 어, 진짜 나 살구 진짜 개 재밌다 생각하고 너 언제 터지지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 차인데 너 안 웃겼다 한 마리도 나랑 그냥 바로 가스라이트 해가지고 내 대가리에 총을 개 겨눈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한번 웃는 거지? 어떻게 웃는 거지? 오케이. 100% 웃긴다. 100% 웃겨. 100% 웃겨. 100% 상바이 루랄. 아, 내가 이렇게 알았어. 아, 여자인데. 자, 이 레몬은 아주 얇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들어간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헌터파 유륜. 이거 터질 뻔했는데. 맞아? 어, 이없어가지고. 한 번 더 터지게. 너 100% 터져. 자, 다음으로 들어갈 게 있습니다. 헌터파 유륜. 네. 자, 이 방울토마토가 들어가거든요. 자, 방울토마토를 반씩만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구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은, 자, 이 기름종이에다가, 자, 여기 롤레르유를 꽤 많이 은근히 자작하게 뿌려줍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완전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를 깔지. 레몬을 깔지. 아닌데? 양파 먼저 넣었어, 그때. 고집보수. 아니, 내가 맞다니까, 내가. 자, 여기도 똑같이 양파를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맞춰봐, 내가 여기 적어놨어. 그리고 뭐 넣어? 레몬. 레몬! 와, 역시 생선을 넣습니다. 나는 레몬을 먼저 깐 것 같아. 아니 아니라니까. 네가 한 거를 내가 좀 전에 봤다고 네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해. 내가 15분 전에 봤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아, 알았어. 알겠지? 자, 이제 뭐 넣었을까? 기다려, 내가 먼저 확인할게. 그렇지. 아, 레몬. 이제 아, 아무거나. 씨. 아, 근데 이제 사실. 아, 짜증나. 이제 사실 레몬밖에 없잖아. 네, 통후추! 이발레게 통후추 넣었어. 자, 요 생선 위에다가 통후추를 조금 갈아 넣었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자, 여기도 가라, 가라, 가라. 이게 내가 왜 가라, 가라, 가라라고 하는 줄 알아? 똑같이 양을 해주려고.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 따신다. 다음 뭐겠어, 은혜야? 로금, 로금. 틀렸어요. 레몬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로고 맞아. 소금, 소금. 야, 한 번만 넣어. 야, 흥분하지 마. 네가 왜 흥분해? 네가 흥분할 건 아니야. 내가 흥분할 게 있지. 너 이거 재밌나 보네. 로금, 로금, 로금. 됐어. 어. 네가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뭐라고 하면 될 거야. 손이 너무 짜증나. 이들 뭐 넣고 싶어? 아무거나 넣어. 자, 이번에 헌터파 유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자, 유륜을, 자, 요런 식으로 좀 예쁘게. 뭔 유륜을 넣는데? 자, 옆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다가 파프리카.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레몬으로 이렇게 덮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럭이랑 광어가 완성됐으면, 자, 요거를 이제 바로 똑같이 오븐에 넣을 겁니다. 야, 은혜야, 따라와.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인간극장의 느낌 있네. 딴따라라라란 따다다. 코가 네. 왜 빨개? 오늘은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코가 좀 빨갛습니다. 인간극장 헌터파편 봐주셔서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열어봐서, 자, 여기다가 똑같이 나란히 두 개를 두는 겁니다. 들어가라, 닫아봐서 180도. 자, 일단 10분 정도 한번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아, 파이어 해야지, 진짜.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싫어. 야, 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광어. 우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럭과 광어 파피어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위에 거 걷어내면 우럭이 이렇게 허옇게 나옵니다. 보여? 자, 그리고 광어. 오, 야, 광어 맛있겠는데? 자, 광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먼저 먹어볼까? 우럭. 우럭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를 잠깐 겉으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우럭이 뭔가 더 탱탱해 보이고 광어는 벌써 이렇게 만지면은 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럭을 좀 더 좋아하는데 우럭 먼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씨. 야, 네, 개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우럭입니다. 우럭. 자, 우럭 바로 먹어볼게요, 먼저. 초베르. 이 파피오트가 소금 살짝, 홍고추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이 향이 미쳤어요, 진짜로. 그리고 레몬이랑 파프리카 향이 잘 배겨가지고 오븐에 오래 하다 보니까 생선 자체의 향이 굉장히 잘 배겨있는 음식이 파피오트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 한 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딱 떼가지고 크게 크게 먹어봐야 맛을 알겠죠? 자, 파프리카 이렇게 딱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먹을 줄 아나? 안 먹고 싶어. 나 기다리다 졸려가지고. 아, 지금 또 졸리기 시작했어? 아, 텐션 또 떨어졌어. 오늘 너무 좋아하는데 막판에 이렇게 개망쳐버리네, 얘가. 아, 졸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시적 때도 없이 졸리고 피곤하고 저게 계속 반복이어가지고 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짜내고 이래도 저도 그냥 해탈. 너 잠 못 자게 막 계속 뭐 잡으러 가다가 하고. 오케이 우럭 맛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방어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먹기 전에 잠시 대기. 고독한 미식가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 원래 와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술 먹으면 안 돼. 라가리 워시. 그냥 양치를 하고 와라. 자 광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광어만 먹어볼게요. 자 광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오 두 개의 느낌이 너무 달라. 그냥 우럭은 진짜 쫄깃쫄깃한데 광어는 진짜 퍼석퍼석해요. 참치? 캔참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맛있어. 뭔가 이게 더 짭짤한 느낌이야. 잘 배어있는 느낌? 굉장히 다른데? 이번에 그러면은 광어랑 파프리카랑 싸서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초르페르. 우럭이야? 광어입니다. 광어 승! 내 입맛에 객관적으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호불호 차이여가지고 회로 했을 때 호불호 차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양파랑 한번 먹어볼까? 양파랑 먹어볼게요. 와 광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야 그때 했던 망둥어보다 맛있어. 저번에 저희가 팥피어토를 망둥어로 했는데 망둥어도 살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우럭 같았거든요. 근데 광어가 우럭이랑 망둥어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먹는다니까 개꿀이죠. 저 요거 그냥 다 한 입에 쳐먹고 끝낼게요. 다음에도 은혜야 요런 느낌의 맛있는 거 잡아왔을 때 그때도 안 먹는다고 해주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알겠지? 그냥 그렇게 너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초베르. 진짜 여러분 맛있는 거 무조건 꼭 먹어요.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요.